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함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적 리더십을 소유하라. 계속해서 신앙의 시작,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다르죠? 얼굴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계절. 아니, 제가 그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하고 해가지고 그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다가 묵혀놨던 KF80을 좀 꺼내서 썼어요. 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는데 와, 이거 현기증이 나고 앉아서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 올 초에는 어떻게 구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지, 예, 참 답답한데 이 답답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곧 다 소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현실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한번 볼까? 제 취미가 운전하면서 사진 찍긴데 잘 안 보이네. 그렇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반응이 없네.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아직 꽃봉우리가 이렇게 그 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한껏, 제 딴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죠? 한껏 하늘을 향해서 꽃봉우리를 내고 이제 때가 돼서 딱 꽃망울을 터뜨릴 그때를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좀 일어나서 저 푸른 하늘을 향해서 꿈꾸면서 발돋움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리더들, 거룩한 지도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들에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면서 발돋움하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기 위해선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감동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리더인데, 그 리더들은 세상과 세속적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길가에 아무것도 없었어. 코스모스라는 것에 코자도 기억을 못했었어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늘 다니던 길인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니까 어느 순간 요 코스모스가 옆에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했어요? 그리고 교회 돌담에 언제 이런 꽃들이 또 피었는지, 우리 교회 옆에 테두리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소망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천명을 예비해 두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요 엘리야 때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그때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적당히 살아가면 살아갈 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다렸던 자들이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7천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압축해서 통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성경적 리더십이 뭔지를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적 리더십은 약속을 지키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고 또 경영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또 우리가 흔히 기독교 리더십 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자 해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이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섬겨야 된다. 뭐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고 진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 전체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리더인데 우리가 리더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리더십의 가장 그 근본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적 리더십은 약속을 지키는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이시죠. 근데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세요. 친히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기도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옆 사람 보고 지킨 적 있니? 물어보세요. 안 지켜. 안 지켜. 못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맨날 공격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조건에 합당하지도 않고 계약상 우리는 뭐예요? 그냥 리젝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언약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그 언약을 지키시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수많은 언약들. 그리고 죄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게 맞아.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도 와서 또 언약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내가 저 이방 민족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 또한 회복시키시며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결국은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 언약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난 yet,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근데 구약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지.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고 약속은 다 지키셨어. 그러면 그 리더십,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리더십 뭐냐면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삶의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내뱉은 말,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을 지키는 삶, 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신앙인이고 그러한 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수많은 구약의 언약, 그 언약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2000년에 오신 것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성취된 그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섬김 속에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약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자기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작지만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리더십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요, 레벨 자체가 달라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아가는 삶에서 그 우리의 입을 좀 무겁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건하지 않도록. 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과 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내뱉은 말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내뱉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은 언약의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신앙 안에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끌어줄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뭔가를 지켜내겠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때 그랬지 않더니, 아니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부터도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역시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한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도다. 이것이 옳지 않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좀 믿을 만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 장로님이 한 말, 권사님이 한 말, 그 한 말, 그들은 말한 건 좀 지킨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너 그때 나를 좋아했지만 지금 나 싫어하니까 나 너 안 도와줄래. 그럼 우리 벌써 다 죽었어야지. 세상처럼, 세상은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하고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기만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서, 지금 보면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뭐 정치, 여문화, 사회에서,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뻔히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버릴만하다, 버려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힘의 리더십, 권력의 리더십, 이익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능력으로만 통용되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리더십으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결론 지어보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나 우리 역시 그 리더십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썰번트,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종의 리더십은 어디 갔나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뭐예요? 세상의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안 보이는 게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아 뭐 결혼을 행복하게 본이 되어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보이지를 않고, 또 어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가 보면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부패하고 타락한 줄 아세요? 가톨릭이 세상을 리더십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가진 권력이 부럽고 자기가 가진 신적 권리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고 싶고 왕을 밑에 두고 싶고, 그러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리더십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대 권력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돼? 온갖 악이 가득한,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린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게 세속화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짓밟힌 상황에서 회개하지도 않았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가 아니었는데 존귀함을 받는 the guest였는데, 손님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손님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까먹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은 아무런 받을 조건도 안 됐는데 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 해방시켜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들이나 내가 크리스찬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스스로에게 고백한 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한 것들을 지키고 입을 무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대가 조건이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적 리더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상대가 언약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그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품고 그래도 기대해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주는 그런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되 동시에 타협하지 않는, 이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기준으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되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한번 말한 건 지켜, 저 사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죠. 지켜.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은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하지 않는 항상 거기에 계신 분,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 저 성도님, 항상 저기 있는, 항상 교회 가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뭔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꼭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성경적 리더십은 시작 실력이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리더십은 약속을 지키는 리더십이면서 동시에 실력이 있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실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두 가지인데 지식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으로서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셨고 지식으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암기하셨고 기억하셨으며 적용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져오셨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말씀이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신성을 소유한 완전한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다 알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님을 쫓아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고 회당에서 어린 예수님은 유대 문화에 따라 랍비에게 교육을 받으셨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냥 안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또한 아셨지만 그분 스스로도 열심히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배우고 익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훌륭한 목수셨어요. 열심히 요셉과 아버지와 함께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회당 가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그들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근데 지혜가 총명했기 때문에 잘 깨닫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져.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실 때도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와도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상담으로 회복시키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ability, 능력,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죠. 아,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도 따라갈 필요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동시에 그 일이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자신이 말씀을 배운 것처럼 친히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어. 그리고 배운 그들 역시 어떻게 됐어요? 산에 들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는데 재판받을 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서 베드로가 말하니까 당대의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못하는 거야. 아니 쟤네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어? 저 입에서 나오는 저 기이한 일이 어찌민가? 그러니까 실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70문도들을 둘씩 파송할 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갔나이다. 즉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실력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게 뭐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왕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실력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제자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드러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적인 실력과 동시에 영적인 실력,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시작! 어부 출신이고 학교도 안 가봤지만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 예수님에게 배웠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 그 실력이 있어야 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실력. 여야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실력. 시대를 분별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해서 세상에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만 신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아니라 70문도라고 그랬죠. 핵심 코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이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뱀과 전갈은 와서 물지요. 그것은 당대 유대 이즘을 가진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로마인들,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뜻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문단 말이에요. 다양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이단 사상이라도 쳐버리는 거죠. 내가 죄에 물들고 악에 물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천 리더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잘 배운 거죠. 그래서 삶에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비록 상처를 받고 80세의 노인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60만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로 거듭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실력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지 않았어요. 이타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 실력과 능력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리더십을 우리 주님이 갖길 원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내가 좋아요? 나한테 자꾸 귀신이 들리나? 아니잖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지만 뭐 평생 병들었다 낫다 그러나요? 내 주변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리더십,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십, 그들에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 지식, 그 능력이 있길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특별히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심리학을 전공한 자들이 아니에요. 심리학 백날 전공해도 못 읽어. 쟤는 상담비를 얼마 줄까? 이거 생각해도 아무것도 못 읽어. 근데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읽어져.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제 아,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낙담을 주는 시대예요. 낙하산들이 즐비하잖아요. 낙하산들이 즐비하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는 자들이 즐비해요. 공정과 정의보다는 편법과 내로남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저는 흑수저로 태어났고 흑수저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 젊을 때 청년들하고 생각할 때 보면 다들 흑수저여가지고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아, 되지 않아, 되지 않아. 제가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제대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줄을 잘 섰다고 그러더라고. 내 앞에 누군가 있었대. 그래서 그 앞뒤로 두 명씩 잘라서 다 제대를 시킨 거야. 제가 국군 수도통합병에서 한 3개월 동안 봉사했었거든요.
가진 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막 누리는데, 나는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들이 흥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것이 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능력으로 범인이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진짜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요즘에 군대, 대한민국 군대 실력이 없죠. 정부도 실력이 없어요. 특히 교회 너무 실력이 없어요. 교회. 그 교회연합회에서 10월 18일부터 모든 개교회들이 정상 예배를 시작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 그것도 되게 용감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디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 다 고문관들이야, 고문관들. 저도 연구소 다니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작정한 벤처도 해봤지만, 뭐 좀 이렇게 무슨 말을 못해, 무슨 좀 말 말하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 지가 실력이 없는 거는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그 조금 잔소 들으면 휴가네. 왜 그래? 기도원 좀 갔다 오려고요. 막 그러고. 그리고 뭔가 듀티를 맡겨놓으면 업무를 해낸 능력들이 형편없어,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 너무 약해. 와, 그래서요, 짜증이 나. 그래서 난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악바리처럼. 너무나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실력, 사랑할 실력, 용서할 실력, 내게 맡겨진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할 실력, 말씀에 순종할 실력, 작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에 순종할 실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또 충무공인 덕암 이순신을 존경해요. 링컨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즉 가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링컨을 좋아하고 덕암 이순신을 좋아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 이순신 전기를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길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성을 짓고 놀고 있는데, 한 선비가 지나가니까 아, 치우라고, 비키라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성을 비켜 지나가야지 성이 어떻게 사람을 비켜가느냐. 별볼일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저에게 어떤 그런 프린시플, 원칙이 하나 제 마음에 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존경한다고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좀 이렇게 품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좀 요즘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치, 전에도 금요일인가 설교했죠. 적진에 빠진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어요. 특공대가 전멸했는데 그 사람은 간신히 구출해서 왔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비효율적이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나 구하겠다고 다섯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많은 물자와 비용이 들어가는데, 좀 안타깝지만 효율적으로 그냥 그 사람 냅두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예요? 가치의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그 일에 대한 그 가치.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우리 인간은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치. 근데 오늘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것을 실천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그 가치, 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또 이순신 보세요. 소신에게는 12척에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아니, 그 수백 척 앞에서 12척이 뭐가 있어? 저 여러분들이라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나 그 실력이 있었던 거야. 그 12척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그 실력.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가치와, 그런 내가 가진 것은 적고 환경과 상황이 열악한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결정의 모습을 보여준 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전 인류의 죄악을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신이 죽었어.
이게 얼마나 낭비야 여러분. 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알죠? 지 새끼가 아무리 못나고 그래도 내 새끼, 내 새끼 얼마나 소중해. 그 가치. 그래요. 네.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그 실력, 그 실력이 있는 그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존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승리로 바꾸는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우리 지금 여기는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학원도 안 다니고 촛불 켜놓고 공부하지만 서울대 법대를 그냥 쉽게 딱딱 붙는, 막 아우 연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수능 봐서 막 이대 들어갔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서울대 들어갔다 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실력. 불가능한 상황을 승리로 바꾸고 또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실력을 갖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 훈련의 장으로 주신 필드라는 거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찬양,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리더십,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약속됨,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실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성장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빛이에요. 또 한 부분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냈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돼. 아니,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둠이 익숙해. 어둠이 좋아. 그렇죠? 불 켜면 불 꺼!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면 콧방귀 끼고 웃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 송파의 모 카페에서 모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아우 교회 뭐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했나 봐요. 몇몇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구청 직원이 달려온 거예요. 그냥 일반 커피숍인데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아 뉴스 못 보셨어요?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여기 교인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소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카페에서.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걸 듣고 또 왔어. 신고 내용을 들고. 그랬더니 카페 주인까지도 열받은 거야, 그때는. 아니, 여기가 교회도 아니고 그냥 교인들 편을 들어줘. 교인들도 너무 황당한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리더십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기준이 되어주는,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되라는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드러냈다면, 그렇죠?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그래도 우리 편이 되어주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왜 교회, 교인, 전 요즘에요 평일날 다 목사처럼 안 하고 다녀요. 청년처럼 밥 안 줄까 봐, 식당에서. 무서워 죽겠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이건 다 우리가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격도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인격도. 그래서 인격이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런 좋지 않은 리더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프레임이 돼서 교인들, 교회, 말 안 듣는 것들 그리고 뭐예요? 바이러스들, 교회, 교인들 아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것들 이게 세상에 이렇게 퍼져버린 거야.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길을 걸었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었죠. 바울.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식사 한 번도 못해봤어. 다이렉트하게 가르침도 받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직계제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두 가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에 능통했어요. 즉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 여기 별로 학생들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 고문관 되지 마세요. 직장에서 고문관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이야.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짜증나요. 제가 그래서 연구소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 본이 되려고, 본이 되려고. 바울 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지식과 학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 이게 바울이 능력 있게 쓰일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멋지게 쓰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첫 번째 실력은 있어요. 디그리도 있고 나름 경력도 있고 뭐 달란트도 있고 뭐 능력도 있어요. 언어 실력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실력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실력이 없는 거야. 교회가 조금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님은 기부수를 그래. 난 그 기부수가 아니라 지금 어깨가 결려서 기부수인데 성도들도 뭐 이렇게 가난할 때 오 주여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빈손에 힙하이 채워주시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갔나 그 성도 안 보여 잘 나가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잘 되게 하고 성공했어. 그러면 그것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교회가 붕해서 그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욕심으로 가득히 욕심으로.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욕심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가 식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인데도 섬김의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헌신의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십일조의 실력이 하나도 안 쌓여. 왜 안 쌓이는 줄 아세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야. 근데 바울 어떻게 돼요? 실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 앞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그런 실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실력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이성, 세상적 가치, 세상적 지식들을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 내 선호도 그 모든 것들 바울 보세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어. 근데 드러내지 않았어.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었어.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려나? 옥문이 열리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풀려나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내가 주워 듣고 내가 알고 배우고 익힌 거 이게 전부라는 거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게 진리인 거야. 그게 진리인 거야.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 세상을 변화시킨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며 빛으로 많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십,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욕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 욕심의 교회, 욕망의 교회, 욕심의 성도, 욕망의 성도로 바뀌는 거죠. 복음 앞에 자신을 질그릇으로 낮출 수 있어야 돼.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린도서 4장 7절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이어야 돼. 여러분 금수저예요? 이 보배를 내가 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내가 헤르메스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내가 디그리에 가졌으니. 나는 더 높임 받아야 되고 더 인정 받아야 되고 청소 따위는 안 해도 되고 이번 주 대청소할 거예요. 청소 따위는 안 해도 되고 봉사 따위는 안 해도 되고. 근데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래. 질그릇. 바울 같은 럭셔리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 질그릇, 우리 모두가 질그릇.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버림. 버림.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 그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진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직계 제자들보다 바울이 더 위대하게 쓰인 줄 아세요? 직계 제자들은 그걸 못 내려놨어.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거든. 나 요한이거든. 야고보가 야 예수님은 나의 브라더였어. 이러니 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다 내려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썼잖아. 위대하게 썼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끔에 있어서도 모세를 썼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학문이나 직장에서의 듀티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더 위대하게 쓰세요. 위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게 쓰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했죠. 정말 처음에는 다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 기가처치 메가처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처치 메가처치가 기가 막힌 일들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이 도대체가 이 컴다운을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본이 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기준이 되지 못하고 뭔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예수 앞에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설교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찬송을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구하고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혔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앞으로 딱 나아가면 진보는 진보대로 쓰시고 보수는 보수대로 쓰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쓰시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쓰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쓰시고 똑똑한 자는 똑똑한 자대로 쓰시고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대로 쓰시고 다 쓰신단 말이에요. 죄인이 주님이 될 때 모든 것을 주님 보세요. 고레스 왕도 쓰시고 다 쓰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쓰시고 죄인 괴수 바울 사울 불러다가 바울 바꿔서도 쓰시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하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실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 가운데로 세상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 리더십의 결론이에요. 시작!
바로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결론은 바로 믿음의 리더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본질적 믿음에서 확장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신앙 고백의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 믿음에서 확장된 믿음인데, 자, 예수님은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에 안 차는 제자들의 모습만 봤어. 나 같으면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빠져 자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 쫓겨오고 막. 그쵸? 그리고 막 속으로는 내가 좌의정해야지 우의정해야지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와 누구지? 아 정말 신이신가? 이러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에 안 차고 짜증나는 제자들의 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에 해당하는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는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옛 모습 끄집어놨더니 다시 그 수렁텅 위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만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제가 말하는 믿음이 이 확장된 믿음이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 실패한 그들에게. 그리고 실패한 그들에게 고기 잡으러 도망간, 갈릴리에서 불러왔더니 다시 갈릴리로 간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땅끝까지 가래.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거나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맨날 실수하는 제자들만 보면서 어이구 저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말 못해.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쟤는 돼. 지금은 저렇지만 바뀔 거야. 이게 기대야.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서 그러지 않아요? 길수연 보면 얘는 훌륭하게 돼, 위대하게 돼? 막 한글을 못 듣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못 걷는 애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 얘는 육상선수가 될까? 막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 남의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찌찌찌 하겠지. 주님이 다 내 자식, 내 마음으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품은 거야. 그 멍청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갈릴리에 가 있는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끝까지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 편에 선 거야. 이게 성경의 리더십이에요. 끝까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갖춰줘야 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가끔 그래. 아, 저 집사님은 안 돼요, 목사님. 네가 안 돼. 목사님, 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없는 거죠. 예수의 모습. 일단은 믿는 자들이 같은 형제 자매잖아. 그럼 어떻게 끝까지 그냥 지지해주는 거. 언젠간 바뀌겠지. 저도요, 막 속 터진 애들이 계속 이제쯤이면 성장했을까? 저제쯤이면 성장했을까? 그러면 자기의 그 사고 속에 갇혀서 못 벗어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근데 끝까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고 훈련하고 있고. 그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닮아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끝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민족을 이끄실 것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일 것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봐주고 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 시점까지도 어리버리했어. 제자들이 제일 잘한 건 주님이 붕 떠서 올라가시니까 그거 보고 그 순간 감동받아서 막 기도했던 거야. 만약 거기서 붕 떠서 안 올라가시고 그냥 기도해라고 걸어서 가셨으면 아마 기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 자기 잡혀 죽겠는 상황이고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는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봐봐. 되돌아가지를 않아. 사도행전 봐봐. 실패하지를 않아. 사도행전을 봐봐. 넘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은 불의 행전이에요. 불. 성령의 불. 불이 막 걸어다니는 게 사도행전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했고, 성령 받은 그들 어떻게 끝까지 참아주고 지지해주고 약자 편에 서주고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리더가 되어버렸어.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에 보여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그들도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을 때 뒤에서 정죄했는데 이제 그들이 죄인들과 밥 먹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안수 그 침례줘야지 성령 임했는데 당연히 침례줘야지 그거는 유대 율법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모든 틀이 깨졌다니까 여러분들 이성과 지식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그러면서 가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온 유대까지 흩어져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땅끝에 서 있는 그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타적인 영역에서 그래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믿어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지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이 가득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해도 반드시 착고가 풀릴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실력. 바울은 그것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기독교가 개독교회에서 다시 거룩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30% 성도가 줄었대요. 교단별로 교회 없어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문 닫은 교회들이. 그러나 그것을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할 것을. 비대면이기 때문에 건물의 교회가 없어지고 본질의 교회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마지막 대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집사님, 청도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믿어주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저들이 항상 언젠간 예수 믿을 것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계속해서 보내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 그 실력. 다니엘 3장 18절이죠.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실력, 믿음의 실력.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코비드-19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념적 갈등, 교회의 위기로 말미암는 한밤중이야.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밤중이야.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 한밤중 우리는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곳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그 깊은 곳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이거 못 이기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때문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찬송이 퍼지는데 죄수들이 다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빛이 비춤으로 그 공동체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카페 여주인이 기독교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그렇죠? 공무원은 와가지고 벌금 매기고 한다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세상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리더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다시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심플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빛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이 그 예수라는 우리가 삶의 리더십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거룩한 리더십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은 지켜야 돼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 리더십을 소유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실력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력이 있었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했어요. 그것처럼 또 바울이 위대하게 쓰인 것처럼 세상에서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필드로 교회를 주셨다고 가르쳤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의 실력, 사랑할 수 있는 실력, 말씀을 듣고 말씀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실력,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맡겨진 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실력, 그 실력을 키울 때 야, 저 크리스찬은 성실해. 직장생활도 참 잘해. 참 본이 돼.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실력,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아껴주고 저 좀 믿어주고 지지해주세요. 저 불쌍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할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들이라면 목숨 걸고 지킬 거니까. 그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내 가족들, 아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저 마귀 사탄들, 무슨 마귀 사탄이야. 사람이야 사람. 뒤에 있지 뒤에 어둠의 세력들은.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저 작은 집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아껴. 명절도 이렇게 카카오 쿠폰으로 선물도 싸주고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흘려 보내란 말이에요. 저들이 언젠간 예수 믿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척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빛이라.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둠에 다녔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셨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경적 리더십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 속에서의 실력과 또한 동시에 그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내 자녀, 이웃, 우리의 삶의 영역도 우리가 대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리더십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나타나 열매 맺어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옥터와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마지막 이 시대의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진짜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역시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대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한 것 갚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실력과 영적인 실력을 쌓되 그 실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통해 당신께서 쓰시는 종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고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한밤중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경제적인 위기, 절벽에 선 것 같은 절망, 하나님의 취업난과 하나님 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둠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리더십을 세상이 보길 원하기에 그 리더십을 드러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든 입은 무겁게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과 게으름들을 용서하시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실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용서할 수 있는 실력, 주의 성수할 수 있는 실력, 섬길 수 있는 실력,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 그 실력들을 갖추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난과 비평으로 손가락지 않는 이 시대에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배척한 수가 성우물과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리더십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을 믿어줬고 그 여인을 지지해줬습니다. 하나님, 대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여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어 결국은 십자가 앞에 예수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기념되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무너지면 그 문이 닫힙니다. 주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 주님 오실 길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작지만 선한 영향력, 성경적 리더십을 드러내는 리더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의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열었던 가게 문은 닫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또 교회는 대면 비대면 혼란과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며 믿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교회와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그런 크리스천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언약의 하나님을 닮은 리더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과 동시에 영적인 실력을 키우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진짜 실력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게 주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믿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적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작지만 이 동백지역을 변화시키며 작지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